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감옥, Who is the Bride of Christ?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예시아 대학교의 전슬비아 박사입니다. 예시아 하마시약,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제 일곱 번째 강의, 다윗의 열쇠, The Key of David. 잠깐 라스트 세션의 그 리뷰를 해보면은 지난번에는 로열 프리스트후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약의 제사장 옷과 하나님의 신부의 옷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또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우리도 제사장과 신부의 옷은 같은 걸 배웠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옳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priestly garment에 대해서 배웠죠. 왕같은 그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그 ordinary 평범한 priest가 있고 또 high priest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white linen garment를 입은 후에 blue color로 겉옷을 입고 또 술을 넣을 때는 금실과 청실과 자색과 자식과 자색실로 이렇게 배실로 꼬아서 술을 놔서 한다고 했고 제사장 앞에는 에봇, 에봇에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보석을 단다고 했고 또 어깨에는 두 보석 견장을 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절 Feast of Atonement 그날은 제사장이 white linen으로 짠 모자, 그다음 belt 허리띠, 그 garment를 입는다고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신부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명인 토라를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해서 왕같은 제사장과 주님의 신부는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일곱 번째 강의 다윗의 열쇠, The Key of David, The Key of David. 그럼 무엇이 다윗의 열쇠인가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누가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root of David, 그리고 그의 descendant,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말씀 보면은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은 그 구약을 그 인용했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그러니까 이 다윗 이 데이빗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그 예수라.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Isaiah, a man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ich shall fulfill all my will. Of this man's seed has
God according to his promise, raised unto Israel as Savior. 그럼 예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왜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일곱 개에게 보냈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또 후손이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신분, 아이덴티티, 아이디를 다윗과 함께 왜 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데이빗, 키오브 데이빗입니다. 다윗의 열쇠입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라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다윗의 열쇠는 바로 도라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Jesus has the key of David.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일곱 개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칭찬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키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그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이 열쇠의 문을 열고 어느 집이고 들어갈 때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잖아요. 또 잠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의 이름을 특별히 지정하여 다윗의 열쇠라고 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여 자손, Jesus, I, the root and offspring of David. 예수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책은 성경의 마지막, 66권 지금 마지막 책으로 참으로 주님 오심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시 책임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또한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David is a type of God's bride. 다윗이 신부의 모형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다 신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뭐예요? 나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이더라. 나는 메시아다. 그 교회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주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하신 이유는 교회가 이것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데이비트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랑을 받는 자, beloved라는 뜻인데 즉 주님의 신부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 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사랑하고 결혼합니까? 그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자가 신부가 되겠죠. My beloved is mine. 아가서의 6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My beloved is mine. 너는 내 거야. 나는 너 네 거야.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타입 또는 묘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반드시 다윗과 신분이 같아야 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조차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I adore you. I magnify you. I worship you.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다윗이 주님 신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계시를 캐내야 됩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성령과 신부,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eternal life를 사는데, 그래서 여기서 the Holy Spirit and the Bride of Christ가 말씀했다고 하는데, 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된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으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앞으로 웨딩 캐노피에서 후파 거기 그 웨딩 캐노피에서 결혼할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감옥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부가 되는 교회는 그녀의 히브리 루트를 헤브렉 루트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주이시 루트 그 다음에 헤브렉 루트를 알지 않고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일루미네이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가 히브리 뿌리에서 발견되어자 하며 교회의 신부가 그의 삶을 하나님의 토라 말씀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한테도 기도만 하면 말씀을 토라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 그 추수 성령인 요즘 위를 폭포수 같이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그 예언적인 계시 말씀을 읽어주시고 주님의 신부들을 고테릴러 내가 감화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교 하나님이 아니고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히브리 루트를 통해서 그 옳은 그 토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는 율법이 더 토라가 시온 자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은 메시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든 나라에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아를 간절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시켜주면서 신부감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신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비중을 두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부들이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신부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자, 다섯째, 토라를 포용하는 모든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용, embrace인데 토라를 잘 가까이 하며 토라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나요? No. 모든 자, 토라를 잘 안다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알고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영이 spiritually maturity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acceptable, 그 다음에 그 perfect, damim, perfect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자로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자만하면서도 영이 carnal Christian 같이 영이 baby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철이 안 든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언제 철이 드나 영이 성숙되나 마찬가지로 그런 크리스찬들은 카날 크리스찬에 속하고 영이 성숙지 못한 분들은 신부의 반열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holy, acceptable unto God, 거룩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워십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흑암이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new, restoration, renew, then repent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prove what is the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우리가 우리 자신이 프루프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얻어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 위대한 자, 큰 자. The greatest in heaven will keep God's commandments. 하나님의 토라를 지킨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도 버리면서 또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사랑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까도 말씀한 것이 beloved,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 말씀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오신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자, 일곱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랬어요. Amen. After God's own heart.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다윗을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내 뜻을 앞으로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천사를 교회 보내 자신을 다윗 뿌리어 자신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the key of the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이 키를 이 답을 알려면 시편 119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119편은 아마 시편에서 성경 중에서 제일 장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19편, 119편을 성경에 119편 보면은 절이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구절구절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랑한다고 거기다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과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Psalm 119 and the Key of David.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고 계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그 다윗의 열쇠 이코로 토라입니다. 다윗의 열쇠 그 키가, 다윗의 열쇠 키가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보면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타 뭐 이렇게 쭉 해서 22개 알파벳이 있죠. 그 알파벳으로 나눠갖고 8절 후에 또 알파벳에 A, B, C 들어가죠. B가 시작하고 8절 후에 또 C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22개의 서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떤 종류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다윗의 열쇠가 바로 토라인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 뿌리를 잃어버렸고 토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히브리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히브리 뿌리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키며 restoration, restoration의 그 글자가 rest, 토라, 그러니까 토라로 돌아가자 이 소리예요.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랑하기에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됩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Aleph and Tav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주 귀한 계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 목사님이 지금 토라 포션을 시작해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토라 1년치를 오더했고 이 토라 읽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2시간 공부하고 또 월요일날 또 가서 또 이거 배우는데 이 한 주간이 지금 이게 몇십 페이지예요. 한 주간 공부할게. 근데 이 인도 비기닝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42장 5절에서 43장 10절까지 이분 한 주간 공부할게. 마태복음 1장 1절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 또 하프토라 가스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토라는 제네시스고 창세기 하프토라는 아이사야 그다음 가스포는 마태복음에서 이걸 1년 동안 이 토라를 이 토라클럽 토라 포션에 지금 조인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진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캐는지 제가 정말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목사님이 어제 설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로시트 엘로힘 바라 알레파 여기서 천지 천 하늘이죠 알레 포스트란 말이죠 지 여기는 게 어스 땅이지만 마지막 탑 알파벳의 마지막 22개 마지막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루트로 보면서도 오르토독스 주가 아닌 메시아닉 주위시 크리스찬들의 그 성경 그 강해라든가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는 걸 공부해야 제대로 100%로 옳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 유대 목사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히브리에는 22자의 알파벳이 있는데 알렛, 베트, 기멘, 달렛, 헤이, 바브, 제인, 챗트, 테트, 요드, 타프 11개가 있죠. 그 다음에 라멧, 맨, 눈, 사멧, 에인, 헤이, 사딕, 코프, 레쉬, 쉰, 타프 이 타고 마지막 자 보세요. 이 십자가 보이잖아. To seal, to covenant, sign. 그래서 이 마지막 타 보이거나 to seal, to covenant,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미나요. 여기도 또 자세히 Alef, Bet, Gimel, Dalet, Hey, Bab, Jain, Chet, Tet, Yod, Kaf, Lamed, Mem, Nun, Samek, Ein, Fei, Sodi, Kup, Resh, Shin, Ta. 이렇게 22자입니다. 9째 세 그룹으로 구성된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The spiritual understanding of Psalm 119.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로 총 176절인데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에 각각 8절씩으로 구성되십니다. 이 119편을 8절 8절 간격으로 22자 알파벳 22자를 해가지고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22 알파벳에 각각 8절씩이기 때문에 22개 알파벳 곱하기 8절은 176절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탑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은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히브리 알파벳 언어. 둘째, 하나님의 토라 말씀. 세 번째,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지난번에 예슈아의 절기 그 전용건 목사님 강의에서 8일 절기에 대해서 쉐미니 아체르도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슈아의 절기를 모르면은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아주 그게 베이직이에요. 유대인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예슈아 절기 6월절부터 그냥 쫙 그 7절기에 플러스 이제 8일절기 그 다음에 이제 굴제되는 게 나오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계시록 풀지 마라고 그래요. 괜히 그거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그러는데 이만큼 예슈아의 절기가 중요해요. 거기를 알아야 성경이 실타래까지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강조된 거는 시편 119편에서는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의 언어가 강조되어 있고 또 토라 말씀을 찬양해요. 얼마나 다윗이 찬양을 많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제가 지난번에 찬양과 경배의 영적 능력에서도 거의 인용한 것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토라 말씀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찬양했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걸 거의 시로 해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토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시편 119편 전체의 히브리 알파벳마다 8절로 가기 때문에 숫자 8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이게 여호와의 법 나오잖아요. 토라가. Blessed are the undefiled in the way who walk in the law of the law. Law of the law. 여호와의 법. 그 다음에 자 8절을 띄워서 9절로 가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 말씀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According to thy word.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도 보면 Keep thy word. 말씀이죠? 얼마나 토라가 중요해요. 토라 입구로 키란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키. 들림받는 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토라 나를 소금케 하소서 My soul cleaveth unto the thirst quicken thou me according to thy word. 자, 8절, 8절 띄어가서 그 33절로 띄었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끝까지 주의 율례의 도, 도도 토랍니다.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참 다윗이 목동으로 그 참 그 뭐라 할까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8절 8절 119편을 썼는데 8절 8절마다 새로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한 것 기가 막혀요. 이렇게 히브리 루트를 보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진기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니까 잠이 안 오고 그냥 말씀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진기한데 이렇게 진기한데 이럽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말씀이 기가 막 좋으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Thy salvation according to thy word. 하나님의 말씀. 49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Remember the word.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I would keep thy word.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또 행하고 또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안 하겠습니까? 주님의 신분을 예수님 마음에 꼭 들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야 돼.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According unto thy word.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I may learn thy commandments.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My soul faints for thy salvation. I hope in thy word.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항상 갈급해. 오늘은 이 양식을 먹었는데 또 그게 끝난 게 내일 되면 또 아버지 어떤 양식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자꾸 그 말씀을 바라게 됩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Thy word is settled in heaven. 하나님의 말씀이 heaven에 딱 settled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153절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냐며 161절에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9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Everything my heart stands in awe of thy word. And give me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y word.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편 119편은 전체가 히브리 알파벳마다 8절로 가기 때문에 숫자 8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제 생일이 7월 7일인데 너무 왜 7월 7일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분은 좋아요. 무슨 연도인가 2007년 7월 7일 7시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7은 완성을 의미하고 7일은 7일 창조는 7000년의 인간 역사를 말합니다. 자, 열 번째 제 8일절기 쉐미니 아저렛. 자세한 것은 전인곤 박사님의 그 예슈아의 절기 그 필수 과목입니다. 그걸 모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필수에 반드시 베이직으로 그거 띄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자, 8일째는 거룩한 성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일곱 절기 중에서 맨 나중에 지켜지는 일곱 번째 절기를 7월 15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켜지는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끝났나 초막절이 우리가 그 주일식 칼렌더를 지금 각자 우리 목사님도 하나, 저도 하나, 우리 아들도 얼마나 토라 공부를 진짜 웬만한 주의종 박박서보다 똑똑해요. 토라를 잘하는지. 근데 이게 다 각자 하나씩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보면서 달력이 다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저기 October 13, 15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 15에 되어있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월 15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은 언제 끝나냐면은 21일날 끝나요. 10월 21일날.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고 나면은 주의식 칼렌더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 칼렌더가 필수적이에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히브리. 그래서 초막절이 7일 동안 지켜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끝난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에도 그게 나오죠. 33절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연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00년 인간 역사가 완성된 뒤에 8일째 되는 날, 8일절기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3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마 Feast of Tabernacle 장마이죠 초막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한대요. 우리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절기가 바로 쉐미니 아츠렛입니다. 8일 절기 레위기 13장 36절 37절에도 나오죠.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 초막절에 제 이게 수콧이라고 그러죠. 수콧 드릴 것이요. 제 8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하늘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도 동거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근데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이 예수와의 절기를 모르고, 아, 그거 유대인들의 절기 아닙니까? 왜 그거 공부해요? 너무 몰라. 제가 몰랐어요. DVD를 몇 목사님 줬더니, 이게 뭐예요? 무슨 절기예요? 이거 왜 우리가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잠자고 그 사나이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한심한심 가슴을 때리고 아주 너무 여기를 통탄하고 싶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예수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시 절기가 아니고. 너희는 공포하여. 누가? 전해야죠. 주의 종들, 제사장. 공포하 성회를 삼고, 어셈블리, 성회.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지니니. 그래서 이 8일째는 거룩한 성회. 쉐미니 아쪼렛. 근데 그 다음날, 심차 토라, 즉 토라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운 영원한. 그래서 토라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운 영원한 날로 삼는 것을, 그거를 심차 토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팔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7000년 역사가 끝난 후에 8일째 되는 그 영원 세계, 아까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가며 하나님의 토라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토라 말씀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진귀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는 사랑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희락과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8이 8절마다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렙하고 또 하고 벳하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 22자가 딱 이렇게 8절 간격을 했는데, 8을 이 숫자는 이터니티 영원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옛날 시편 119편을 썼을 때 이미 예수님의 그 감동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8일날, 그러니까 8일째 그 성회를 주님과 영원토록 토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터널 라이프를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토라 말씀입니다. 신부들도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워하십시다. 그래서 제 8일은 동시에 제 1일이 되겠죠. 아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째가 새로 시작되는 1일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7일 축제 끝난 후에 또 하나의 8일째 축제 쉐미니 아찔렛은 우리 달력으로 10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오늘 10월 26일이니까. 그리고 The day after seventh day of 초막절, 초막절 쑥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날을 8일째 성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 갖는 싱카 토라, 즉 토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축제는, 그러니까 8일째 그 다음 날을 티슈리 23일이니까 그러니까 10월 20일인데 그 싱카 토라라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축제를 갖는 날입니다. 민수기에도 여덟째 날에 거룩한 대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 그러니까 8일이죠. 8일 절기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제 8일 성회를 자세히 보면은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먼저 유월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는가 보십시다. 7일간, 유월절, 패샤. 7일간의 유월절 절기가 끝난 뒤부터 49일에 그 오멜, 오멜은 곡식 재는 단위죠. 오멜을 계산돼서 50일째 되는 날이 그 성령 강림한 오순절 샤봇.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 그런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의 해방과 오순절의 토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유월절 패샤, 그러니까 유월절의 해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토라를 받았던 날인 오순절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8일째 축제와 오순절의 유사점 비슷한 점이 그 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과 8일절이 쉐메니 아제르도고는 비슷한 유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절기 사이클을 보면 8일째 축제 쉐메니 아지렛은 오순절과 유사합니다. 오순절은 하루절기. 우리가 성령 강림하는 날 오순절 5월 며칠인가 되죠? 하루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의 완전한 해방은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는 것으로 6월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8일절이란 초막절 절기가 7일 동안 열린 후 끝나는 마지막 날, 끝날이 뭐 명절 끝날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끝나는 마지막 날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새로 시작되는 8일째 되는 날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초막절 7일 후에 하루만 더 너희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하루만 더 해서 8일째 축제인데, 8일째 축제인 쉐미니 에치렛은 7일 절기 후에 있기 때문에 8일째 하루를 더 가는 축제 날이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샤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만, 7일 후에 하루만 더 이 8일 축제를 엑스트라로 하루만 더 너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으로 그 하는 날이 8일째 절기인데, 결국 그 8일째 절기의 그 뜻은 8일은 영원한 날, eternal life, eternity를 의미합니다. 신카토라는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날이고, 이 절기는 8일째 성회가 끝난 그 다음날, 곧바로 이튿날을 갖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티시리가 7월이죠. 유대인 날력으로. 티시리 1은 나팔절이고, 티시리 10일은 속죄절이고, 티시리 15일은 초막절. 그리고 티시리 20일, 7일 후에 20일은 8일째 성의 쉐미니 아체레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토라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설명해보면은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 티칭, 이렇게 티칭,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이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알려주는, 지시해주는, 지시사항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해주시는 안내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사면은 거기 매뉴얼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트랜스미션이 잘못됐나, 어디서 연기가 나면 뭐가 인가, 그러니까 안내서가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를 설명하면은 꼭 모세의 그 오경뿐만 아니다, 모든 성경의 66권의 가르침, 티칭이 그게 지시사항이고, 우리한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되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토라 통독의 사이클은 1년 동안 토라를 통독하는데, 아까도 말한 그 토라 그 통독은 그러니까 8일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토라 사이클이 심카 토라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그 토라 포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토라 포션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월 창세기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이거 월요일날 내일 가서 이 지금 18편인가? 이 많은 분량은 일주일에 끝나야 될 포션이 토라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Reshit in the beginning. 그래서 토라 포션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 하프 토라, 이사야서, 그 다음에 가스폴, 복음서, 마태복음 해갖고, 1년 동안 지나면 성경 66권을 히브리, 헤브리어 루트로 성경 66권을 1년 동안에 탁 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재밌고 또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1년 끝나면 또 통독이 다시 시작하고 사이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함이라. 지금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왜 율법은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It is test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예수님 믿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앵어고에 깐난애으로 태어났으면 그 깐난애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자라야지. 처음에는 엄마 젖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또 뭐 이렇게 갈아서 죽도 먹다가, 좀 커지면은 조금 이제 시리얼 우유 먹고, 좀 더 커지면은 또 이제 밥도 먹고, 내 고기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요. 시집 갈 수 있는 나이 될 때까지 성장하듯이.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지시사항, 토라 말씀이 이리 가라, 거기 가면 나쁘다, 이렇게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제쳐놓고 무조건 이상한 패가니즘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하면서 가진 죄는 다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상한 그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말씀으로 restoration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 펴놓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 생각지 말라.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다음임. 히브리 말로 perfect.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요한복음 7장 32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 이 말은 여기서 큰 날은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s 제일 큰 행사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7일 동안 속죄절에는 금식하고 흰옷 입고 우리가 참석해서 절기를 지켰지만 이 초막절에는 기뻐하고 막 그 같이 이렇게 장막에 그런 것도 해놓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큰 날을 호시아나 라바의 그 티슈비 21일인데 그걸 맨 그 끝날을 큰 날, 호시아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자, 11번째. 그러면 열고 닫는 권세. 키가 있으면은 열어야 되겠죠. 또 나갈 때 잠그게 되겠죠. 열고 닫는 권세, 어토리티를 어떻게 받아요? The authority of open and shut the door. 계시록 3장 7절에 고 열면 닫을 사람 한 번 열으면 닫을 사람 없어.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배경은 이렇게 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토라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세 군데 네 군데서 짝을 탁탁 한 구절만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다 짝이 있어요. 못해도 한 구절 가지고 서너 군데서 짝이 딱 맞더라고. 이사야서 22장 15절 29절에 요 말씀에 짝이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20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이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 제사장 옷 설명 그때 이 견대에 두 보석이 있다고 했죠. Remembrance stone 그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계시록 말씀하고 이사야하고 짝짝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라 말씀으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은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가 광대하고 공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토라 그 무브먼트 이게 생긴 거는 지금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메시아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는 분들이 지금 엄청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토독스 주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젠타일한테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한국인들한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또 마귀들은 우르렁가는 사자처럼 또 뒷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적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로 적을 무찌른 것 같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랑하는 신부는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임이 증명됩니다. 아무리 적이 한 길 와서 뻥 때리죠.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하면 일곱 길로 나자빠져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진대.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그 말씀에 또 증거 짝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를 멸시하던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뭐 어찌고 저찌고 뭐에 적국이를 가느냐 뭐 주님 오신다 그러냐 막 아유 노아가 그 배를 들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런 자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 이게 전부 예루살렘 예수님의 토라 나온 곳이죠.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하네. 여호와의 성읍이에요. 신부 시리. 결론으로 다시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같이 주님의 신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다윗의 열쇠가 되는 토라를 하나님의 신부의 가슴판에 새겨놓고 우리들의 마음에 가슴판에 새겨놓고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이 들어있죠. 제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말을 빨리 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도 많이 스킵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제 강의는 진짜 영안이 열리고 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귀가 열린 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보석을 캐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나온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고 몇 번 그 동영상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제 8강인데요. 토라를 주신 목적. What is the purpose of God's Torah? 이건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량도 많아요. 제가 이미 이걸 워드로 다 찾아쳤고 파워포인트 여기에 슬라이드를 다 넣고 그림도 넣고 했는데 130슬라이드가 나오더라고요. 이 슬라이드로, 이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토라를 주신 이 목적 What is the purpose of God's Torah는 아마 한 시간 내에 끝내기가 힘들어서 10가지의 그 저기 그 서브타이틀이 나오는데 5가지는 다음 주, 그다음에 6, 7, 8, 9, 10은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샬롬.